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함도사님들, 덕분에, 꿈으로만 생각했던 10만 돌파하고, 어제 저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도 드리고, 치띠고, 내띠고, 생 난리를 아주 함과 동시에 재밌게 이렇게 놀았는데, 요 근래 유튜브 하네 뭐 하네 하면서 제가 저 기름기 많은 음식을 이렇게 많이 사실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침부터 웬 라면이냐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라면이 또 우리가 한국 사람 치고 라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고맙게도 여친이 맛있게 먹고 가서 돈잘 벌어와라 이러면서 라면을 아주 탁 꼬글꼬글하게 이렇게 맛있게 끓여줬어요. 이거 다 자, 담근 겁니다. 밥에다가 얘기를 해주세요. 자, 요 말씀드릴게요. 죄송이 안 담겼습니다. 요거는 어제 제가 영상에서 보셨겠지만은 산나물 중에서도 아직도 부드러운 게 있어요. 그게 산나물 무친 거고, 요거는 여러분, 어제 제가 칫줄거리를 바깥에서 좀 이렇게 많이 뜯어와서, 그 이파리는 떡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요거 칫줄거리 간장 두르고 이렇게 볶은 거거든요. 옛날부터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 요거는, 도시 살던 여자분이 시골 내려와가지고, 반찬도 아주 참 희한하게 아주 맛있게 잘하고 이래가지고, 요거는 머위. 그 도깨비네 산나물밭 끝에 보면은 그 머위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 머위로 이렇게 이 간장 비결인지 손끝에 솜씨가 좋은 건지 요것도 하여튼 맛있게 이렇게 했고, 요건 전에 보시면은 그 형님 네에서 얻어온 표고버섯이거든요. 이 표고버섯도 장아찌를 담았는데 요것도 또 맛있어요, 여러분. 야, 네 입에 뭐 맛이 없는 게뭐 있겠냐 이랬을지 모르겠지만은, 소고기보다 더 맛있어요, 정말로. 자, 여기 산나물이 요렇게 몇 가지를 활용해서, 근데 특히 제가 좋아하는 건 요겁니다, 요거. 칫줄거리 볶음, 표고버섯, 장아찌, 머위 장아찌, 마늘 장아찌, 깻잎 장아찌, 오이 소백인가, 오이 무침인가, 뭐. 이건 묵은 김치. 땅속에 묻었던 묵은 김치.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 친구님, 저 먹는 거한 조금만 찍어주세요. 안 쉬어요. 한 1분, 아니, 1분만 찍고, 저쪽 멀리서 한번 이렇게 먹는 모습. 이제 먹고 일을 가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한번 찍어주시고, 좀 이따 이제 세워서 찍으면 돼요. 진수성찬이다. 아이, 자화자찬. 아니, 자제하세요. 이게 다 야채, 산나물 아니야. 이 맛있는 이 라면에, 표고도 다 재배하신 뭐 거고. 하나 주세요. 얹어서 한번 먹어보게. 접시 같은 거 없나? 있지요. 이야, 산나물에다가요. 네. 그림 좋겠다, 이거 뭐. 요렇게 해서요. 이 꼬들꼬들한 라면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칫줄 우리 좋아하시네. 볶은 거. 굿! 이 환상의 맛. 어슬이 좀. 산나물. 냠냠냠냠냠.
정말로 깻잎을 꼴... 하나 들어서 갖고 밥에 타면 싸 드셔보세요. 깻잎. 요 깻잎 향이 엄청 좋을 거예요. 맛있게도 드시네. 이번에는 뭐 있잖아, 지. 요거. 뭐이. 아, 그거 봐서 고기죠, 고기. 아니, 고기보다 더 맛있어요, 얘. 그럼 쫄깃쫄깃한데. 냠냠냠냠. 요거 요거 뭐 있잖아, 지. 아, 정말 이게 환상의 맛이네. 밥을 우선 한번 딱 먹고. 먹어요. 아, 이거 맛있어. 아삭아삭 소리 나는 거다. 어떻게 모유에서 이런 맛이 나는지. 그러니까. 내가 먹으면서도. 우리 또또 먹고 싶어. 환장하네, 환장해. 김장김치 한번 먹어보세요. 잘 드신다. 이제 세우시죠. 우리 또또 간식 줘야 돼요. 끄시고 잠깐. 라면 맛있다. 아이고 참. 내가 라면을 간식 때문에 먹게 돼서 잘 안 먹는데. 밥을 좀 먹으시나요? 야, 먹이가. 내가 그전에 모유 장아찌가 맛있다는 얘기 들어봤는데. 예. 나도 처음 먹었어요. 여기 와서 장아찌 산다고 해봤어요. 여기 주위에 사는 사시는 분들 얘기 듣고. 아, 이 아침 맛이 꿀맛이네. 아. 아침을 누가 이렇게 거하게 먹으니까. 예? 아, 뭐지만 있어도 밥 먹겠네. 아, 어저께 머위 했다가 먹었잖아. 냉면도 머위 했다가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 근데 이 중에 제일 맛있는 걸 먹으려면 머위가 맞네. 이건 좀 없어요. 나는 머위처럼 부드러운 맛은 없어. 이게 스케치 즐기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무효 굉장히 써거든. 그냥 안 써. 쌀맛이 그럴까? 어떤 거야? 뭐야? 뜬 맛이 하나도 안 난단 말이지. 아린 맛이, 그죠? 이거 껍데기, 그러니까 삶을 때 형님이 그러시더라고. 삶았다고. 근데 삶으면서 이 쓴 걸로 말하자면 이 뭐이거든. 그렇지. 근데 내 생각에는 머위 이파리도 쥐가 돼. 장아찌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쥐가 되는 게 아니라요, 쌈 싸먹는 쌈 용으로 많이 먹는데요. 머위 쌈.
장아찌도 된다니까. 머리를 쪄가지고 쌈장 넣고 싸 먹으면 진짜 맛있대요. 호박류처럼. 아니, 나 원 아침에 라면 맛이 이렇게 맛있는 것도 한 번에. 오늘 안 맛있겠어? 밥이 더 짜져서. 에이, 말을 해도 그 누구 김 거시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네. 문은 안 내가 맛있겠다고. 뭐, 응? 다 맛있지. 도깨비 식성이 왕성해서 뭐 문은 안 맛있겠어. 그것도 복이에요. 남들은 먹고 싶어도 입맛이 없어 못 먹는 사람도 있어. 당신이 아니다. 도깨비네. 마늘은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이거 마늘. 마늘요? 예. 하나도 안 써요, 마늘은. 아이고, 너무 크다, 이건. 그 혈압에 좋아요. 많이 드세요. 마늘을 많이 드셔야 돼. 간해. 이거 하나 잡숴보세요. 그러니까 벌리고. 이거 사실 어머니가 볶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이런 걸 잘 볶으셔갖고 제가 어저께 그 게장 있잖아요. 게장 간장 그것도 볶으시라고 갖다 줬더니 맛이 훨씬 맛있다거든요. 어머니가 이거하고 맛이 좀 달라. 이거 맛있다 이게. 별밀지야 별미야. 근데 이 나물하고 라면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작년에 그 짜파게티 해가지고 어수리 무침, 전어 무침에서 그것도 많이 나왔는데 좋았어. 어수리랑 먹으면 향이 딱 입안에 가득해. 옛날에 이걸 내가 이 머위 아니 슬치. 이 슬치 졸기를 얼마나 좋아했나 막 도시락도 볶아 사가 그랬어요. 열갈 때. 그때는 우리가 요전에 갔던데 그 젖골목 많은데 천지 빼까리에서 옛날에 진짜로 금방 한 포대 해왔다니까. 난 이것도 먹는지 몰랐어. 사실 수리치는 그냥 떡만 하려고 했어. 이건 말 그대로 건강식 아닙니까? 건강식이죠. 뭐 위에다가 단나물에다가. 근데 이게 고기 같아갖고 아이고 나 고기 먹을래. 이거 먹을래 하면 나 이거 먹을까. 쫄게 쫄게. 이게 진액인가 봐요. 이거. 이게 원래 진액이 아니고. 이거 봐봐. 껍데기 벗으면 이렇게 나와. 아니, 섬유질. 섬유질. 이게 이걸 또 얼마 거예요. 얼마가 많이 좋아요 이게. 섬유질이니까 더 먹고 싶네.
아싸 아싸. 근데 서울 사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잘하세요? 저도 여기에서 배웠어요. 진짜요? 배우고 유튜브로 공부하고 짱맞이 담그는 거. 왜냐면 나물들이 너무 많은데, 도깨비네 집에 나물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다 어떻게 해먹나, 이거를 좀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아 짱아찌더구나. 짱아찌 담는 법이 유튜브 찾으면 딱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요리에 대한 그게 없으면 맛없어요, 아무리 보고 해도. 그렇죠. 작년에는 내가 진짜 제대로 끓여가지고 막 부어서 했잖아요. 올해는 이런 게 전부 어떻게 보면 섬유질이 풍부하거든요. 당연하죠. 그 뱃속에 있는 이물질을 싹 꺼내낸다니까. 맞아요. 혈관 청소. 장 청소. 그러니까 장 청소 붙어있는 걸 쫙 썰어내는 거지. 이런 걸 드셔서 도깨비님이 그렇게 식사량이 응? 많이 드셔도 배가 안 나오잖아. 난 그게 너무 신기해. 우리 같은 사람은 조금만 먹으면 배가 뽀록 나오거든. 우리는 그래서 소화도 잘해야죠. 그래, 이 산골에 살다 보면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그 식재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보약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건강식 아닙니까? 버섯, 깻잎, 머위, 산나물, 간나물, 어수리. 이것도 야채에 속한단 말이야. 그럼요. 이것도 야채단 말이야. 다 야채지.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게 고기야 말하자면 표고버섯이에요. 산골에서는 특히 고기 안 드시는 분들은 이걸로 대체하잖아요. 표고버섯. 아유 아주 맛있게. 밥 한 그릇에 라면 한 그릇이 뭐예요 도대체? 아침에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은 도깨비밖에 없을 거야. 도시에는 이렇게 먹는 사람 없어요. 어슬이 한번 또 이 향 너무 좋지 않아요? 내가 이제 막바지로 뽑아왔어. 내가 이제 낮에 막 밥 먹으면서 먹어야지. 아직도 좀 나와요. 계속 이제 좀 있으면 꽃 피죠. 어슬이 꽃. 꽃 피도 그 사이로. 그 사이로 또 나와. 순애기가 나온다니까. 그 부 가운데 안에 이렇게 해치면 막 올라오는 거 뜯은 거야. 중심에 이렇게 파랗게 올라오는 건 뜯으면 안 돼 이거. 그걸 뜯으면 여기서 안 나와요. 아. 중간에 하얗게 보들게 아주 보들게 올라오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자르면 안 돼요. 올라오는 건 자르지 못하지. 근데 이거를 자르다 보니까 진액이 나오더라고. 하얀 진액이요. 그게 약이죠. 약성이죠. 그쵸. 그럼 인삼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진액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좀 찐득찐득한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아침을 진짜 꿀맛처럼 먹었네. 잘 먹었습니다. 네, 밥이 아직 남았어요. 그만 먹을래요? 안 돼요. 고강술 드세요. 깻잎에다가. 다 먹을까? 아, 깻잎 장하셔야지. 깻잎이 먹어봐. 이거 나 깻잎. 이거 깻잎. 이거면 내가 먹으려고 이거 하나 담그는 거야. 어슬이. 어슬이는 어쩌면 이렇게 뜯어도 뜯어도 옆에서 이렇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참 신기한 나물이에요. 그리고 얇긴 아예 통통하면서 뜯으면 이게 제일 매력 있어. 뜯는 재미가. 그러니까 내가 산골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 맞아. 그래서 못 떠날 거야. 이런 게 그리워서. 그죠? 이게 만약에 제가 산골집을 버리고 나가잖아요. 알게 모르게 동네 사람도 그거 돼버려요. 어? 동네 사람? 그럼 당연하죠. 거기는 그 밑에 사람도 못 올라오시잖아. 당신이 저기 그 학교 앞에 영감님
지금 몸이 많이 나빠서 병원에 가 계시잖아요. 그 지금 서로 파악했다고 지금 농사 짓는 거 봐요. 별로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야. 그렇지. 아, 아주. 이제 커피를 한잔 먹어야죠. 맛있게 먹었네. 아침에 이렇게 먹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끼비님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시니까 드셔야지.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만 맛있게 먹어서. 여기도 이제 비가 많이 올라. 죄송해요. 올라가니까.